바로 그 어떻게 파파 이름 김주혁 1972년 10월 3일 올해 나이 40 프록 프록인데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김주혁 씨도 엄마가 해주는 밥 나는 할배가 해주는 밥. 아 그만하세요. 진짜 얼마나 이게 써 있으니까 한다. 써 있으니까. 나는 이 피눈물을 흘리면 써 있으니까 하는 거야. 예, 아, 예. 자 우리 김주혁 씨 프로필 계속 가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연기파 배우 김우생 씨. 아버지 반대로 무릅쓰고 당당히 동국대 연극과 합격. 졸업과 동시에 연극 극단에 입단 연극인의 길로 가는가 싶더니 SBS 탤런트 공채 시험에 응시하면서 합격. 드라마 홍길동에서 굴비를 뇌물로 받는 포졸 역할로 불안과 데뷔. 드라마 카이스트 고정 출연으로 얼굴 좀 알리다가 이후에 싱글즈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틀림없이 나타났던 홍반장 광식 동생 광태 프라의 연인 아내가 결혼했다로 김주혁 표 로맨틱 연기에 한국의 휴 그랜트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개봉한 방자전에서는 방자로 파격 출연! 전국 관객 300만 돌파의 주역이 되나 싶더니 파격 노출 조효정 씨와 신이 내린 혓바닥 송새벽 씨만 빵 뛰면서 방자전에서 방자만 빼고 다 빵 뜨는 방자전에서 방자만 빼고 빵 뜨는 방자전에서 방자만 빼고 빵 뜨는 그런 소름 끼치는 기록을 세게 됩니다. 연예인의 이세라는 후광이 없이 오로지 연기력으로 충무로에 자리매김한 배우 충무로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배우로 뽑힌 우리 주혁이 형님은 욕심쟁이 방자전 재밌었는데 제목이 방자전이고 방자로 놓으셨잖아요. 저 선배 얘기했을 때는 보내만 잘 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죠? 방자전이 방자전이 방자구나 방자전이 방자구나.